유리와 빛으로 만들어내는 예술, 스테인드 글라스로 신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채가람 작가의 전시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빛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스테인드 글라스. 형형색색의 유리 조각이 모여 반짝이는 예술 작품이 됩니다. 순천 예술공간 카메라타에서는 유리 공예가 채가람 작가의 시스루더 글래스전이 열렸습니다. 작가가 살아가면서 겪어온 삶의 무게와 기억, 감정, 생각들을 유리에 투영해 표현한 작품들은 시선을 모으게 해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 전시 시스루 더 글라스는 우리가 느끼는 뭐 감정, 기억, 그 다음에 추억, 생각 등 그런 것들을 유리를 통해서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잠시 작품 앞에 멈추어 서셔서 느껴지는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 떠오르는 추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에서는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작은 소품들부터 조명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불안감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즐거움을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채가람 작가의 공방에선 작은 생활 소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색색의 유리를 형태에 맞춰 자르고 조립으로 완성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업 과정 끝까지 작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빛이 투과되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작가의 손끝에서 다양한 기술이 탄생돼 신미성은 물론 내구성까지 살려 새롭게 피어납니다. 특히 이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술공간 카메라타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요람터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와 빛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영롱하게 빛나는 작품들은 우리 모두에게 따스하게 다가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